영탁, 삼성 힐링페스타에서 공연 예정.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치유의 무대를 선사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오는 11월 15일 제3회 삼성 화재 힐링페스타가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수 영탁의 참여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탁은 2022년 첫 페스타에 이어 이번에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되어 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탁의 특별한 무대와 팬들의 기대. 영탁의 이번 공연은 그가 삼성 화재 힐링 페스타에 두 번째로 출연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그는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레퍼토리와 깜짝 선물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영탁은 이전의 히트곡 왜 거기서 나와 왔지냐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인 2023년에는 스케줄 문제로 부득이하게 불참했던 만큼 이번 페스타에서의 복권은 더욱 의미가 클 것입니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이적, 린, 박서진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며 행사 진행은 능수능란한 진행 실력으로 유명한 김성주가 맡아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각 아티스트들은 자신만의 스토리와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힐링 페스타의 의미와 기대감. 삼성 화재 힐링 페스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관객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힐링을 전하는 축제입니다. 대중음악을 포함하여 클래식, 트로트, 발라드 등 폭넓은 음악 장르를 아우르며 다양한 스타일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입니다. 매년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이 페스타는 아티스트들과 관객이 서로 소통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올해 페스타에서 이적은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릴 예정이며 발라드의 여왕 린 역시 무대를 빛낼 것입니다. 박서진의 트로트 열정도 더해져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탁의 무대는 그가 지난번 행사에서 보여준 에너지를 다시 한번 재현할 기회로 여겨지며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힐링 페스타의 진행자. 이번 행사에서 MC를 맡은 김성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입증된 진행 실력으로 관객들과 아티스트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의 유머와 따뜻한 진행은 페스타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질 것이며 관객들은 그의 능숙한 진행 덕분에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주는 그동안 대중과 소통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기에 이번 페스타에서도 그 활약이 기대됩니다. 팬들과 아티스트의 소통. 삼성 화재 힐링 페스타는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행사로 유명합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관객들뿐만 아니라 페스타의 영상 클립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곤 했습니다. 특히 지난 페스타 무대 영상들은 조회수가 수십만에 달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페스타 역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공개되기 시작하면 SNS와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이 예상됩니다. 영탁의 복귀 무대는 팬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그의 무대를 직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번 무대에서 영탁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화재 힐링 페스타의 행사 준비. 이번 제3회 삼성 화재 힐링 페스타는 11월 1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제주시 민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공연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는 동안 관객들에게 깜짝 이벤트와 선물 증정도 있을 계획입니다. 행사 관계자는 페스타를 찾는 관객들이 공연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교통 편의를 준비 중이라며 관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최 측은 환경 보호를 위해 다회용 음료 용기와 친환경 굿즈를 판매하며 일부 수익금은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져 페스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감동. 이번 페스타에서는 각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적의 감미로운 목소리, 린의 깊은 감정이 담긴 발라드, 박서진의 트로트 열정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각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그 과정에서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영탁은 이번 무대를 통해 그의 음악이 단순한 흥을 넘어서 깊은 감성을 자극하며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입니다.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영탁은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의 특별한 만남. 이번 페스타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기대됩니다. 팬들과 아티스트가 직접 대면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영탁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현장의 생동감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면 공연의 소중함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감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영탁의 무대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소통은 힐링 페스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번 페스타에서 더욱 특별한 순간들이 연출될 것입니다. 영탁의 탁쇼 3 콘서트. 한편 영탁은 이번 페스타 외에도 대형 콘서트 탁쇼 3초로 돌아옵니다. 탁쇼 시리즈는 그동안 관객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매회 성공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그 자체로 브랜드화된 공연입니다. 이번 탁쇼 3는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무대 구성으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영탁은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강릉,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공연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 영탁은 그동안의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해왔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와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탁쇼 3에서도 영탁은 팬들에게 진심을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팬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영탁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탁쇼 3는 영탁이 미니 앨범 슈퍼슈퍼를 발매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형 콘서트입니다. 이 앨범은 영탁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도맡은 작품으로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중성과 음악적 깊이를 동시에 잡은 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신곡과 기존 히트곡이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될지 기대하고 있으며 영탁의 뛰어난 무대 매너와 감정 표현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연 후 팬들과의 소통. 영탁은 이번 공연 이후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팬 사인회나 팬 미팅 등을 통해 직접 팬들과 대면하며 그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탁은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사랑과 응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들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영탁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힐링 페스타와 탁쇼 삼는 그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넘어 팬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객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들. 삼성 화재 힐링 페스타에서는 공연 중 관객들과의 특별한 순간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들이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 팬들의 요청에 따라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다양한 형태의 특별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관객들에게 더욱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며 아티스트와 팬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영탁 역시 이번 페스타에서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며 관객들은 그를 통해 큰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치유의 음악. 삼성 화재 힐링 페스타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음악이 주는 치유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통해 음악이 어떻게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영탁의 음악은 그가 가진 특별한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페스타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각 아티스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관객들이 공감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 아티스트들의 무대는 서로 다른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어 관객들은 이를 통해 자신만의 힐링의 순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